복지 때문에 망한 그리스, 복지 팔아 정치 장사하는 한국, 복지 타령하다 한국도 그리스 된다. 불과 몇 년 전 언론을 도배하던 주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리스 경제를 망친 주범은 복지가 아니라 고소득자의 탈세였죠. 난민 인정 비율 1%대로 한 해 100명 남짓되는 난민만 받는 나라에서 난민을 100만 명 단위로 받아들인 독일을 사례로 들은 것은 그것도 심사를 거친 후에는 최 10명 남짓할 난민 숫자를 두고 국가 무슬림 허가 진행될 거라는 식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복지 타령하면 그리스 된다며 복지 자체를 부정하고 매도 하는 협박과 정확히 궤를 같이하는 그런 공포를 먹고 사는 전형적인 극우의 선전 방식입니다. 난민 문제는 진보 보수가 아니라 보편 인권의 문제고 이 보편 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게 극우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선 극우의 집권을 막으려고 진보 보수가 연대하기도 하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촛불을 들어 현직 대통령을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탄핵시킨 게 우리입니다. 이 정도 숫자의 난민을 두고 국가 무슬림화를 거론하는 과장, 협박이 우리 정도의 나라에서 먹힌다면 난민에 대한 우려를 그런 수준에서밖에 소화하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 국제 뉴스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정도 수준의 나라에서는 말이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